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안 봤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화장도 하고 왔잖아요. 아, 왠지 눈이 두 배 커졌더라. 여러분은 제가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저 나름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고 왔습니다. 아, 신경 쓰고 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 레인보우에서 막 저 기다린다고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갑자기 또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두근두근. 37번째 미선이죠. 오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방송 사역을 위해서 CBS 후원해 주신 김연화 집사님인데요. 어떻게 방송 사역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유, 너무 오래되어서 그 계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날만 하더라고요. 항상 그거 통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건 한 오래됐어요. 근데 그거 하고도 통장 몇 개나 하면 다 해가 바꾸고 했거든. 예, 그래 바꾸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그걸로 다 올라가지 뭐. 아이고, 나는 텔레비 켰다가 뭐 기독교 방송이라 주로 말씀 많이 듣고 찬양 다 나오면 뭐 우리 찬양 또 끝까지 듣고 또 우리가 또 아는 찬양 나오면 더 또 뭐 따라가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뭐 그래. 아이고 집사님. 37번째 미선이 김연화 집사님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집사님이 목소리가 뭐 굉장히 밝으세요? 그쵸. 저도 전화를 통해서 밝은 에너지, 막 긍정의 에너지가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집사님은 4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상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세요. 근데 그 계기가 이웃에 사는 전도사님이었고 이게 또 지속 가능했던 건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언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 집사님 자꾸 오더라고. 근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예 그래 갈게 예 하고 한번 따라가가지고 그때 나이가 40살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 발등이니까 이나이 때까지 한번 볼일 없는다는 안 빠졌거든. 또 우리는 새벽기도 이래 가면 지금도 맹새벽기도 가냐. 이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하고 나면 그 성도들 일일이 다 머리에 손 얹어가면 안수 다 해줘. 머리에 이래 손을 얹어놓고 그냥 그게 이제 한 몇 년 다니다가 우리가 대구로 이제 이사를 왔거든. 여기도 내가 아마 한 10년 넘었지 싶어. 주안교 여기야. 목사님이 참 말씀도 진짜 들어보면 막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들을 말만 하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아니 아, 대구 중간교회 출석하신다고 네.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방송국과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네. 박병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계시면 굉장히 흐뭇하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참 좋다고, 네, 거듭 강조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전도하는 게 좀 힘들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이유? 우리 의미? 사명? 의미? 네, 네 이런 거를 좀 되새기게 됩니다. 뭐, 목사님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이미 큰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김연화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가시거든요. 가끔 뭐 아드님, 따님 결혼하셔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기도 한데 그쪽 집으로 가게 되면 그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고 새벽에 그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집에 아닌 곳에서 주무시면 그 근처 교회를 또 찾아서 새벽 기도를 꼭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 시간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데 집사님은 새벽 기도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겪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안 늦었겠나 싶어 막 뛰어가는데 막 아무 팽팽한 길에 막 팍 넘어졌다 갈게네. 그래 나는 아직 믿음도 안 많은데도 대부분 성령님이 나한테 있었는가. 어머 내가 내 혼자 주절거리면서
너 사탄이 암만 이래네 하태그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다른 데 가지. 그래봐야 나는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 하면 작정을 했기 때문에 별 소용없다. 그런 소리가 나더라니까. 쫄룩쫄룩 하면서 막 교회까지 가는 게라 그래 가갔겠네. 전도사님 그래 내가 오다 그랬다가 아이고 막 사탄이 처음 막 세신자라고 막 대부분 달려드네 이제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나를 그래 서로 양쪽에 손을 잡고 얘 부둑켜 그래 집에 왔다 갈게네. 그래 와가지고 한 잠 딱 자고 나 이제 밥을 하고 일어났는데 막 마당에 나가 마구 막 내가 뛰고 이래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어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라고 좀 되게 아쉬워했다고 서운하고 네, 하셨어요. 사실 제가 미선이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경험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아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있는 분들은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니까 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좀 콕 집어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부럽습니다. 아 편해야 하시는 건가요? 아,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에는요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7번째 미선이 김연화 집사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방 일을 이제 거두려고 소매를 올리면 다른 성도님들이 아유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쉬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인데 이게 배려를 한다고 한 건데 집사님은 이게 약간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듣고 아 내가 생각한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배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나는 또 이제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뭐 거들락 하면 젊은 사람이 깜짝 놀려면 막 아유 집사님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 왜 그러니까는 아이고 언제 저 방에 가서 막 앉아 계세요. 뭐 나이가 많아도 뭐 마음은 젊는 젊딱하지만 아이고 나는 아주 그 앉아가서 받아 먹는 나이고 안 됐는데가 아이고 언제 그래도 들어오지 말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옮겨가지고 바로 나는 식당으로 갔거든. 주방에서 막 하기는 아이고 하나님은 이 좋은 집사님을 보내줘가 일을 하기는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런 게도 몰라 나는 이래 이래 좋더라고. 뭐 김장할 때도 막 그거 뭐 따든가 그래 좋더라고 하겠네.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항상 일할 때마다 얼굴이 좀 밝아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는 거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정말 아, 이런 분들이 근데 요즘은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유치원부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제 주변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1인 3역, 아. 1인 4역, 그러니까 혼자서 주차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점심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막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교회들이 많은데 중앙교회는 일손이 넘치는 교회네요. 우리 네. 집사님 덕분에. 모두가 함께 이렇게 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연화 집사님, 오늘의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저는 교회 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네. 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일을 위해서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라 기도하고 천성 우리 또 한국에 또 교회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우리 몸된 또 내 교회 기도하고 다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끝에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놓고 기도하지 뭐. 근데도 우리 아저씨는 아직 안 따라와도 안 따라오는데도 내 교회 다니면 뭐 그래 그거 가는 뭐 생긴 잔소리 없어요. 교회 가는 건 일단 입 딱 다물어 버려. 말 안 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어. 그래 우리 아저씨 안 믿어도 내가 만날 기도하면 생각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요 하고 언젠가는 불러 부를 때가 있지. 네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신앙 생활을 보통 이제 같이 안 하시면 싸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게 안 맞으면
뭐, 왜 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문제에서 부딪히기 마련인데, 다행히도 또 지금 별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건 보면 언젠가는 또두 분이 또 나란히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연아 집사님의 이때 이 찬양, 어떤 거예요? 그 사전 인터뷰할 때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하니까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저는 이거요 라고 딱 짚어주셨어요. 네. 들으면 눈물 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 그 찬양하면 그렇게 좋고 내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요. 내 마음에 닿는 찬양하면 그런 자기 모르게 눈물이 나. 근데 요새 교회는 옛날 같이 옛날 일이 저 찬송에 나오는 찬양이고 요새는 뭐 희한하게 뭐 새로 나오는 찬양이라 하면 뭐 우리는 막 옛날 찬송 많이 하면 좋겠더만은 요새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따라 하는 거지 뭐. 네, 37번째 미선이 김연화 집사님의 이때 이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더 선택해 불러주세요. 주셨습니다. 아, 옛날 찬양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옛날 찬양이 아무래도 더 익숙하고 또 따라 부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엔 또 이렇게 편곡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리듬도 좀 달라지고, 아, 조금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옛날 찬양, 우리 오늘 이거 반영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지난 설이었죠. 며칠 전에 설날 특집으로 이제 찬송가 특집을 했어요. 찬양 오, 말고 네. 정말 찬송가 중에만 골라서 특집을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바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지, 이런 너무 반응들. 좋아하셔서 제가 앞으로는 그 찬송가를 좀 새롭게 편곡한 버전들, 뭐 국악 버전이건 트로트 버전이건 이런 걸좀 많이 들려드려야겠다. 약간 칠첩반상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더 다양한 장르로,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이를 찾아서 우리 주변에 미선이가 참 많은데요.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요. 미선이 어떤 사람이 미디어 선교사인가요? 네. 오늘도 열심히 방송차 사역에 임하는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또 후원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 네. 해당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선교 활동 하시는 분들, 또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는 아,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쳐가는 얼굴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미선이겠죠. 문자번호 샵 1032번으로 추천해 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 네.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디어 선교사가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본인이 미디어 선교사이실 수도 있습니다. 샵 1032번으로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이야기 들으러 찾아가겠습니다. 0784번님은 얼굴에 닿는 산자락 바람이 따가울 만큼 차갑지만 그래도 당찬 들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또 청취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당찬 이불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네, 아주 그냥 전기장판 뜨끈뜨끈하게 틀어놓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당찬 1부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아쉽네요. 아, 맨날 아쉬워요. 그러게요.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마지막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 20곡의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가수 현미 씨 아시죠? 네. 네, 현미 씨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띄우면서 우리 홍하영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